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시내에 접근성 좋은 곳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홍성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터미널 복합 쇼핑센터와 대형마트, 홍성의료원 등이 있는 홍성 시내에 있습니다. 인근이 새로 오픈한 복합 쇼핑몰은 타 지역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룬 기업체에서 배후 지역의 기반 여건, 발전 가능성들을 면밀히 검토 후 오픈한 사업장이므로 이 지역의 투자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 물건과 그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홍성역에서부터 시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홍성천 물길을 따라 나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는 로터리를 지나 홍성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홍성터미널과 새로 오픈한 복합 쇼핑몰이 함께 있는 곳이어서 인구 유동성이 활발한 곳입니다. 홍성 전통시장, 숙박시설, 의료원들이 모두 근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홍성군청, 충남도청 등 관공서도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이면 접근 가능하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접근 용이한 곳이므로 그야말로 홍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4차선 도로 외에 시내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도 보입니다. 모든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곳의 소류에 접해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가 소개해 드릴 곳입니다. 토지 주변으로 다세대 원룸 근린 상가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도심 생활 집중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성이 보장된 곳입니다.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한 이 대지는 면적 447.7평방미터, 약 135평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만큼 주거용 건물은 물론 일반 업무용 사무실과 근린 생활 시설도 가능한 곳이므로 사용 용도를 폭넓게 생각해 볼 만한 곳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이상인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265만원, 전체 금액 3억 5,770만원입니다.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홍성의 변화에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